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뒤에 있는 집인데요. 단지형으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입니다. 전 세대 각 세대별로 테라스가 나와 있는 게 장점이고요. 조회수 완전 폭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반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완판됐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 현장인지 요 안방만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의 시스템장이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 세대, 개별 세대 테라스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지금 2억 극초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실부터 바로 보러 가시죠.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의 백과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인데 총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35세대고요. 정말 인기가 많아서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정말 너무 인기 많아서 벌써 완판되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또 땅을 매입을 하셔서 추가로 2차까지 또 분양하려고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 많은 만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보시면은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바닥 마감을 했고, 그리고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신발 정리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접등도 들어가 있어서 분위기 은은하게 고급지게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있어서 나갈 때 끄고 나가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허리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디퓨저, 네, 이렇게 디퓨저 놔두시고 하면은 현관에서부터 기분 좋은 향기가 날 것 같아요. 키 큰 장 두 개, 위아래 수납장 이렇게 여섯 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복원하실 때는 전혀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현관 조명에서부터 살짝 커플링 같은 그런, 네, 이렇게 링으로 이쁜 걸로 되어 있네요. 3연동 슬라이딩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동 색깔이면 동 색깔, 예, 금은동 할 때 그 동 색깔입니다. 예, 동 색깔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예, 거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은 TV 아트월 완전 이게 대리석 화강암? 그런 느낌인데, 와, 엄청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간접등까지 잘 들어와 있고, 전열교환기랑 시스템 에어컨까지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등이 어느 타운하우스처럼 위에 쭉 이렇게 연결돼서 다 되어 있으니까, 집 전체가 나중에 불을 다 끄고, 간접등만 켜놔도 정말 이쁠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도 폴리싱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청소 정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파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스 코팅으로 이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시야 각적으로 엄청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만큼 굉장히 고급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끝에 복도 끝과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웨이스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조금 궁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간접등 들어가 있고 LED 전등 박스 엄청 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요 불을 다 안 켜더라도 지금 여기가 남동향입니다. 네, 남동향이고 저희가 2층을 촬영하고 있는데 올라갈수록 더욱더 넓은 시야와 뻥 뚫린 뷰, 네, 이런 거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각 세대에 또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테라스가 있어서 작은 방에도 있고 여기 거실에도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정말요. 근데 이게 지금 역대라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테라스 한번 보실까요? 네,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굉장합니다. 이쪽 길이가 엄청 넓고 요 정도 나와 있는데, 근데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장을 시키죠. 그 확장 면적이라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요 정도 면적이 되어 있고 세대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 길이라든가 앞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조금 다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신혼이라면은 이제 거기 정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 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다 마련된 것 같고요. 여기로 밑으로 계단을 상 놔버리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매직, 예, 이런 공간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콘센트랑 수전까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테라스입니다. 그러면은 주방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은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쫙 연결돼서 여기 갑자기 탁 꺾여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아일랜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빠져 있네요. 여기 또 단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식사하시기 정말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감성이 그냥 완전 카페네요. 카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이쁜 디자인 조명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밥솥 넣는 공간까지 따로 있습니다. 밥솥 넣는 공간 따로 있고, 이제 여기 광파워블렌지 자리와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네요. 인덕션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이 콘센트가 좌우 되어 있으니까 네, 인덕션 설치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 가스팬 하신 분들은 가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 수납장 굉장히 충분하게 잘 나와 있고요. 후드는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후드는 이 안에 숨어져 있고, 냉장고 자리. 냉장고 상부에 수납장은 빠졌지만은 냉장고 원하시는 거 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거 두시고, 냉장고 자리 위에 수납장 빠지면은 보통 그 위에다 뭐 이제 김장할 때 쓰는 다라이 같은 걸로 놓잖아. 그런 거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은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 사이즈도 어마무시합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요렇게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 다용도실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랑 콘센트 배수가 있고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 앞에 월 두시는 걸 싫어하시니까 요즘 분들은 요쪽에 워시타월을 두시고 요쪽에 조그만한 선반을 두셔서 쓰셔도 될 것 같고, 김장하시는 어머니분들은 요런 수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바로바로 하시니까. 워시타월 그러면 이쪽에 안쪽으로 보일러 옆에 딱 공간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딱 몰아버리고 여기 이제 김장이나 이런 거 하시고, 요쪽에는 현만 같은 거 두셔서 네, 세탁용품 그리고 이제 김장하실 때 쓸 수 있는 뭐 젓갈 이런 거 뭐 다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 이쪽에 주방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는 창문도 일반 뭐 슬라이딩 도어 이런 게 아니라 샤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 막아줄 것 같아요. 냄새나 이런 것들. 아무튼 여기 엄청 큰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셔도 정말 좋으실 것 같은,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사랑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안방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동향입니다. 남동향. 남동향에서 아침에 해가 선글라스 안 끼면 눈부실 정도로 해가 들어오고, 넘어가면 갈수록 조금씩 희미해지는 그런 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방이 정말 넓은 게 붙박이장. 네, 이만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사이즈를 잴 때 이 벽과 요까지 됐는데 요 정도 높이고, 이 안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붙박이장 설치할 때 요만큼 띄워놓고 설치를 하니까 그만큼 공간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방이 엄청 넓겠죠. 근데 옷이 많으시면 이게 필요하겠지만, 없으시다 그러면 드레스룸에 실텐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뒤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붙박이장 아무리 세게 닫아도 알아서 촥촥촥 감기는 그런 느낌. 예, 촥촥 알아서 템포 조절이 탁, 예, 속도를 줄여줘서 스무스하게 닫힙니다. 바닥은 거실과 다르게 강마루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별 온도 조절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LED 전등박스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체 해가 잘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 뭐 손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침대 사이즈도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두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시면 옥돌 막 그런 걸 많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맞은편에 드레스룸 한번 보실게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보시면은 시스템장 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너까지 꺾여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됐어요. 여기에는 또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까지 되어 있고, 이 자리에는 조금 폭을 넓혀서 스타일로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로 두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여기 벽지도 딥그린 색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딥그린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스템장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 또 화장대도 되어 있네요. 의자 조그만한 거 하나 놔두시면은 바로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 부부 욕실 바로 앞에 있으면은 옷들이 곰팡이나 습기 이런 것들, 제습기를 무조건 설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습기 설치와 더불어서 요거 한 칸을 포기하시고 유리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요것도 얼마나 하더라고요. 70만 원이었나? 그 정도. 제가 이제 인테리어 박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도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다 보니까. 예, 네, 요렇게 돼 있는 거 하시면은 정말 습기에도 강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COB 조명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요렇게 곰방곰방 옷 갈아입고 나가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시죠.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네, 수납. 이렇게 한 칸 돼 있네요. 한 칸 돼 있는데 수건이랑 휴지 보관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요 위에 또 욕실 용품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건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요즘 문에 이렇게 거는 거 있더라고요. 폐무하십시오. 폐무나 쿠팡에 문에 거는 게 있어서 여기 욕실 용품 싹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선반. 네, 여기 뭐 샴푸나 이런 거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기나 세면대 요렇게 청소 용량 걸로 U자로 잘 되어 있네요. 벽이랑 바닥 타일 색깔 맞춰가지고
굉장히 좀 고급지고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거울도 있고 여기 샤워 수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게 이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딱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딱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부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쓰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방들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도 무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LED 진동방에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방도 요 보시는 것처럼 해가 잘 들어옵니다. 해가 잘 들어오다 보니까 등을 많이 안 다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다셔도 이렇게 해 잘 듭니다. 머리를 이쪽에 두셔도 되고 저쪽이 이제 대문 쪽이니까 현관 쪽이니까 머리 이쪽에 두시고 조금 띄어서 머리 여기 두고 여기 협탁 협탁이나 여기 컴퓨터 책상 놔둔다 생각하고 더 띄어서 그냥 이쪽 벽에 붙여버리죠. 벽에 붙여서 슈퍼 싱글이나 뭐 퀸사이즈 침대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 책상 요 맞은편에는 뭐 스탠바임이나 이런 거 TV 설치하시고 이쪽에는 조그맣게 장을 짜서 옷을 몇 가지 걸어둘 수 있게 자주 입는 옷도 걸어있게 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작은 방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온도까지 다 조절이 돼서 각 방마다 난방비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테라스, 이 뒤로는 테라스인데요. 제가 테라스 두 개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들끼리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적으로 지금 제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각 방 문과 이쪽 창문들을 다 열어놨어요. 집안에 바람이 진짜 잘 순환이 돼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서 여기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금액도 진짜 저렴한데 정말 인기가 좋은 이유를 제가 딱 알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러면 맞은편에 반대편에 작은 방도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방들이 이렇게 테라스가 작은 방들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마지막 작은 방 시스템에 또 무상으로 설치되어 있죠. 이거 진짜 땅값도 안 나오겠네. 땅값도 안 나오겠어. 옵션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 또 개별 온도 조절 장치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첫 번째 작은 방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머리 여기 두시고 침대 두셔도 되고 만약에 뭐 아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 방은 그냥 드레스룸 크게 꾸미셔도 되지만은 안방에 아까 드레스룸 보셨죠?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는 오로지 그냥 뭐 영화관이라든가 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으로 되는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진짜 또 잠시 바람 쐬러 콧바람 쐬러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기 전에 메인 욕실도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이렇게 연예인 거울 되어 있네요. 연예인 거울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수납장 안방에는 하나 있지만 여긴 두 개죠. 하나 더 해주면 어디 뭐 아무튼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수건이랑 휴지 요 아래 위에 보관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변기 세면대 다 청소 용이한 걸로 잘 되어 있고요. 또 벽이랑 바닥 타일 색깔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딱 예쁘게 맞춰놔가지고 네 정말 이쁩니다.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파티션 이렇게 브라운경이죠. 브라운 겨울로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데스도 물팀 덜할 것 같아요. 단차 시공은 안 돼 있지만은 그래도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물팀 좀 덜할 것 같고 여기가 물팀인 거 걱정되신다 이러면은 요즘 스퀴즈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샤워가 끝나고 나면 스퀴즈 항상 물을 쓸어주거든요. 진짜 곰팡이가 안 펴요. 와우.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잘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여기 또 욕실 용품 보관할 수 있는 선반도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관하시고 하시면 충분한 공간 나와줍니다. 메인 욕실이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뭐 여기 볼일도 보고 샤워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실 보러 가시죠. 네, 마무리하러 거실로 다시 왔습니다. 김포시 통진읍 서강리에 위치한 단지형으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를 봤는데요. 여기가 진짜 각 세대별 테라스가 있는 것도 정말 매력적이고 지금 평수나 구조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또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4층 건물에 35세대고 그리고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요 반대편에는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가로 또 2차를 여기가 1차 2차를 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치적으로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정말 왜 인기가 많은지 실감을 하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분양가가 정말 미쳤습니다. 완전 2억 극초반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메리트를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 땅값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진짜 메리트 있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변과장님
어떠십니까요? 저는 오자마자 느꼈던 게 도심 속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외곽 쪽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착한 금액까지 진짜 매력적인 현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온다 하면은 여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 창문들을 다 열었을 때 이 순환되는 이 기분 좋은 풀향과 진짜 기분 좋은 이런 순환되는 향과 이 온도, 냄새, 습도, 바람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서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정말 인기가 왜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조회수가 폭발할 정도로 정말 인기 많은 현장이니까 더 자세한 거는 위에 번호를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 상세 설명에 제가 상세히 또 후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병과장님은 더 좋은 집 찾아서 또 발바쁘게 또 발로 뛰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